안녕하세요. 동양일보 TV 사람풍경입니다. 그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하죠. 오늘은 2200여 건의 발명으로 제37회 발명의 날 대한민국 최고의 발명 대왕을 수상했고 최근엔 쓰레기 처리로 친환경가스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한다는 특허를 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상관 발명왕을 초대해 발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발명왕을 제가 이렇게 뵙게 되는군요. 근데 어떻게 발명의 뜻을 두게 되셨고 그리고 발명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봐도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면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게 왜 그럴까? 저거를 보다 더 개량해서 더 쉽게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 어린 시절에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 덕분에 뭐를 하나 보더라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꼭 저거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저럴까 하는 그 생각 그게 제가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의 그 의문점을 갖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왔는데 일례로 우리가 물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물. 그냥 H2O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H2O가 아니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 같이 우리가 해낼 수 있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 어릴 때 못 다녀가지고 이제 일본 말로는 노가다르고 한국 말로는 공사판 같은 데를 다니면서 뭐를 하나를 보더라도 더 좋은 걸 발명하고 20대 초반에 그 하천을 재방공사를 하면은 이제 그 재방이 무너지지 말라고 호환브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발명해서 제가 20대 초반부터 그걸 생산해서 그걸 납품하고 그랬습니다. 아, 네. 그동안 발명하신 게 참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2200건? 그게 넘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 발명한 것들은 모두 특허를 내신 것들인가요? 아니, 특허도 있고 아닌 것. 실용 실한도 있고 이제 그 의장 등록, 지금은 저 디자인 등록도 있는데. 네. 아, 그럼 몇 가지가 있는 거죠? 특허가 품에 있고 특허 또 실용 실한. 실용 실한? 예, 지금은 디자인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디자인이라도 이제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 이거는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제가 자랑하고 물입니다. 우선 물. 일단 물. 예, 물인데 그 종래의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물을 막아서 물을 살리는 연구를 단 한 명도 안 하셨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저는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 공사판에 그런 이 막리를 하면서 왜 그런가 하는 그 화두, 쉽게 말하면 의문점이죠. 왜 저 물을 왜 쏟을까? 저 물을 왜 깨끗할까? 우리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저런 뭘까? 그 비는 왜 올까? 눈이 왜 올까? 하다 보니까 그 순환 과정이더라고요. 지구는 풍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을 막아서 종래 방식들은 우유로 넘치거든요. 원료 방식. 그런데 물을 막았을 때 내려온 양만큼 빼주면 어떨까 하라는 의문점을 갖다 보니까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게 최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물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하신 거가 있는 거죠? 하천수를 우선 예를 들어보면은 예. 4대강 사업을 할 때도 제가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국고지원 대상 제품으로 5년간 검증해서 거기에 환경부에서 인증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라는 동네가 물을 관리하는 동네 그 부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국고지원 대상 제품으로 선정할 정도면 이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은 바로 보여지거든요. 뭐 이따 보여줄게, 내일 보여줄 게 아니라
막으면 썩는 게 보이고 막어도 물이 살아나 녹조가 발생하는데 살아나는 현상이 바로바로 보입니다. 그걸 성공시킨 게 저에게는 엄청난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물 생성 이론에 대한 걸 조금 다시 좀 이따 듣기로 하고요. 그동안 발명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실제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예,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이라는 문화가 그 기술 지원 체계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받으면은 정부에서 이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음대로 갖다 쓰게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을 해서 실패했을 때 더 많은 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성공했을 때 가져간 돈에 융자받은 돈의 3배를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뭐 신용불량자니 뭐니 안 따집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9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 강국입니다. 예,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컴퓨터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에서 만들어내는 부품이 없으면 휴대폰을 못 만듭니다. 애플이 됐든 삼성이 됐든 전 세계 회사에서 이스라엘 제품이 들어가야지만 휴대폰이 완성됩니다. 그게 일개 개인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스라엘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체계가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고 현재도 우리나라는 그 세계 4대 특허 강국입니다. 그런데 발전은 빠른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책은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를 그렇게 해내도 그것이 실용화되기는 참 쉽지가 않다는 예,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그래도 아 이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저 하천에 물을 막는 가동부 수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천에 물을 막는 예, 녹조 발생 방지용 가동부인데 그거는 바로 설치하면 바로 물이 살아나는 현장에 보입니다.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네. 그 몇 가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요새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가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데 코 속에 그 액체를 분사해 주는 게 있는데 코는 뇌와 귀와 눈과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세균이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납니다. 그 잘못하면 뇌수막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코 청소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왜 볼펜이 있지 않습니까? 볼펜 끄트머리를 막고 구멍을 옆으로 뚫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코 속에다 분사시켜주면 코 속에 수십억 마리가 한 방에 탁 죽어서 감기 몸살이 거의 걸리지 않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너무 간단하지만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것. 그게 네. 정말 그렇다면 대단한 것인데. 근데 지금 아까 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네. 그 물 생성 이론을 기초로 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도 그런데 이 부분에 가장 관심 가지신 게 그냥 물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홍수철에 물이 범람을 해서 수해를 입히기도 하지만은 또 가뭄철에는 물이 부족해서 난리가 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면적 대비 그 강수량이 적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1년에 한 1,300억 톤이 오는데 그거를 거의 대부분 그냥 버리다시피 해요. 1,300억 톤 중에서 300억 톤 빼고 1,000억 톤을 10번 쓰면 1조 톤이거든요. 톤당 150만 다워도 100조 원입니다. 그렇죠. 예. 에너지 우리나라 예. 수입이 1년에 에너지 수입액이 한 1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자급자족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 그 논리를 설명해줘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건 많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너무 안타까워요. 최근에 제가 그 갖고 계신 책 중에서 그 국제 특허 낸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터와 약품 없이 그 네. 바닷물이나 그 오염된 물을 먹는 물로 정수할 수 있다. 예, 이제 뭐 이게 이제 국제 특허를 내셨던데 예, 예, 예. 이게 가능한가요? 이제 가능하니까 특허가 나온 거지. 그 특허 추천서가 네. 네, 어떻게 예. 이것을 내신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특허를 받고 그게 특허 추천서가 550페이지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꽤 두껍더라고요. 예, 특허를 네. 대행해주는 변리사분들은 그렇게 못 씁니다. 왜냐하면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대충대충 쓰다 보니까 제가 초창기에 이제 변리사분들이 제대로 대처만 했어도 제가 많은 거를 얻을 수 있고 성공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리사를 잘못 선임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러면 내가 직접 하자.
그래서 그 설을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고 먹는 물을 만들고 바닷물이라는 개념이 뭔지 물의 종류가 뭔지 물의 재료가 뭔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550회를 쓴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요것도 이게 이제 특허증인데 이게 이제 그 특허처럼 이거는 그 쓰레기 네, 전 세계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 예, 예, 지금 이제 네. 요건 이제 140페이지인데 이렇게 두껍습니다. 오늘 네. 급하게 오늘 못 가져왔는데 그 책이 550페이지인데 거기에 기술이 적용되기 77가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왜 그 파도가 칠 때 철썩철썩 하면 거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소금물이에요. 물 분자 하나하나는 집게로 집을 쓰는 물질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분리가 되고 다시 재결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침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구상에 그 많은 바닷물 우리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물 부족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꾸로 그 반론을 제기한다면 물고기들은 바닷물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그 소금물을 먹는 게 아니라 소금과 결합된 건 소금을 제거시키고 깨끗한 물만 먹습니다. 바다 물고기를 먹어도 짜지 않거든요. 그 친구가. 그와 같이 모든 자연은 자연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그 논리가 있는데 그걸 밝힌 겁니다. 우리가 왜 나침반에 보면은 왜 항상 지지대가 없어서 남북을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그쵸. 이 공기 중에는 음전자와 양전자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거꾸로 이용 잡아내니까 그게 완벽하게 그 바닷물이 민물되는 거예요. 필터가 역할을 없이.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중력의 작용을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중력의 작용을 이용해서 바닷물에서 예, 예. 소금을 분리해낼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이론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탈곡기를 가지고 곡식 털지 않습니까? 네. 바닷물도 뚫려 패면 물질 폭발이 일어납니다. 수류탄만 터지고 박격폭탄 터지고 원자폭탄 터지는 게 아니라 초미립 자에 대한 물질 폭발이 일어납니다. 물질 폭발과 일어나는과 동시에 층층으로 엘리베이터로 층층으로 이르듯이 물 분자가 층층으로 자동 분리가 됩니다. 질량 1법칙, 2법칙, 3법칙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량은 어디 안 바뀌는데 연속적으로 뚜렷해지고 타격해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가지 방법인데 그거를 딱 하니까 1층, 층층 다 붙는데 위에가 맨 층에 드는 게 바닷물 성분의 해로운 유해물질이 뜹니다. 그래서 연속 들어오고 연속 나가니까 1유입 2배출. 물질 분자라는 개념이 쉽게 말해 질량 1이라는 거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인데 그 1톤, 1톤 비중 1인데 그보다 가벼운 거는 떠요. 우리가 여기 물에다가 돌을 집어넣으면 돌의 비중이 2.2거든요. 돌이 들어가고 물이 떠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물질 밀림 작용, 물질 세치기 작용.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라도 무게가 틀리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하니까 연속 들어오고 연속 나가니까 바닷물이 바로 민물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가면서 그렇죠. 분리를 여러 가지가 돼서 이것이 나가고 기가 알아서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자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해가 될 듯도 하지만 그걸 보시면은 지금 저 그 투명으로 된 기계를 유리 같은 투명 플라스틱으로 샘플을 지금 만들어서 아 조만간 그 샘플이 나오면 바다에서 바로 이런 컵 대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물이 완벽한 초순수가 됩니다. 초순수. 그러니까 오염된 물도 바닷물처럼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예. 얘기인 거죠. 일시적으로 바다 이 하천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이 호수나 댐으로 들어가고 그 물이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데 네. 그 자정적약 작용을 작용의 논리를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구가 있는가 보죠. 있죠. 그 기계가 있는데 그걸 이제 만들어내신 예, 이런 거고 이런 하우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100이 들어가면 이 짝으로 90이 나오고 나머지 10은 넘칩니다. 또는 1을 그 99가 나가고 1% 위에 넘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오염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불리고 일례로 이 공법을 가지고 우유를 정제를 시키면 우유의 함유된 방부제 항생제가 바로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꼭 바닷물 오염수 말고도 지금 말씀하시는 우유거나 아니면 모든 어떤 액체 같은 것들이 결국은 어떤 걸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자동 얘기가 분리가 되는 거죠. 일례로 간장을 얘기죠? 갖다가 그 정제했을 때 간장에 들어있는 독성 성분자 비중이 가볍거든요. 일본의 김꼬마 간장보다 100배 더 좋은 간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아, 뭐 자체가 틀립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최근에 올해 예. 또 어떤 뭐
특허를 받으셨다면서 오늘 지금 가지고 나오신 게 예, 그거 제가 같은데요. 올해 그거는 또 어떤 것인가요? 예, 올해 발명한 게 한 25개 정도 돼요. 올해 하신 것만? 네, 네, 네. 한 조금만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이제 그 중에서 요게 예, 요게 이제 그 2월 네. 14일 날 발명해서 8월 26일 날 등록받은 건데요. 네, 제목은요? 예, 이게 지구상에서 버려지는 모든 쓰레기와 모든 폐기물, 모든 액체성 물질 분자와 유체성 물질 분자를 가지고 완벽한 친환경 가스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이다, 소각장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쓰레기 청수차도 필요 없고 집집마다 있는 정화조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축분, 인분, 사람 인분 분뇨 그거를 한 곳으로 다 모읍니다. 그러면 그게 물질 폭발과 물질 마찰 작용에서 완벽한 친환경 가스가 만들어진다는 논리를 입증. 가정에서요 할 수 예.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나이를 하면은 네. 그 하우징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자도. 지금 그 지자체마다 그 님비 현상으로 서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8월 26일에 등록이 예, 된 예, 거라는 예, 거죠. 예, 이게 특허증이 그 네. 2월 14일에 네, 발명해서 8월 네. 약 100일 만에 나온 건데 지금도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1000억을 들여서 상암동에다가 그 수천억을 들여 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프라를 1000억을 지원했대도 님비현상 때문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자체가 냄새가 없어요. 완벽한 밀폐된 상태에서 청수차도 필요 없고 쓰레기 봉투도 필요 없고 청소부도 필요 없고 매립장도 필요 없습니다. 소각장도 필요 없고. 하여튼요 대단한데요. 아까 그 바닷물을 정화시킨다는 것이나 이렇게 모든 쓰레기들을 전부 친환경 가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오히려 전기화시킨다는 거 대단한데 이게 실현하시려면 기업의 관심이거나 정부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제가 이제 발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네. 연구비가 많다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붙어질 날이 없어요. 어느 분이라도 그 시설을 샘플 시설을 하면은 이제 그 제가 아는 시장 군수님들 도지사님 꽤 있는데 예, 아시다시피 샘플을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면은 그걸 네. 가지고 바로 실행하겠다.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아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신가요? 네, 그렇죠. 지자체에서도 어제도 네. 그 저자 모 지역 시장을 뵙고 나서 네. 저는 제가 너무나 완벽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분이든지 저는 저희가 하는 말은 다 믿어줍니다. 모든 가짜는 없거든요. 실증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내는 네. 거가 이게 뭐 그냥 가짜로 되겠습니까? 근데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실용화되려면 거기에 따른 자본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어차피 환경부에서도 그 쓰레기를 1톤당 그 가져가는데 톤당 뭐 10만원, 20만원씩 주고 버리거든요. 버리는 사람이 돈을 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 샘플을 만들어, 그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돈은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도 옷창에다가 매립장을 하니 소각장을 하니 많은 그러니까, 네. 문제가 있고 네. 여기 그 청구 북일면 같은 경우에 소각장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암 환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되고 대체를 하게 되면은 매연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공해가 안 나타나니까요. 냄새가 없어요. 딱 쓰레기 라인이 딱 돼가지고 글로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이제 그 지금 아파트는 없는데 옛날 아파트는 쓰레기 투입구가 있었거든요. 그와 같이 이만한 라인을 집집마다 다뤄주면은 바로 버리지 말라 그래서 버리자마자 그래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은 첨단화돼 있어 이송 시스템이 첨단화돼 있어서 냄새가 옆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완벽한 기술이다 보니까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상태에서 저게 된다면은 되게 돼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도와주려고 하시고 있고. 그런데 저걸 하게 되면 석유의 시대가 지금 석유, 가스, 석유 문제와 가스 문제가 제가 70% 이상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요. 지금 지구촌에 그 네. 매장된 이 화석 연료가 이제 고갈 이제 상태로 앞으로 가게 될 테니까 사실 인류가 지금 새로운 에너지도 찾아야 되고 지구촌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예.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정말 실용화 된다면은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구촌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겠죠. 이 맞습니다. 이 특허 네. 기술의 가치관이 네. 그 값어치로 따지면
엄청난 그거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이제 바닷물 정제할 때 나오는 그 액기스가 있습니다. 초순수 소금 성분인데, 그거를 이거랑 결합하면요, 석유에서 나온 에너지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스가. 이발명과 이발명을 합한 다시 거기서 또 제3이발명이 그렇죠.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뭐 생각이 뭐 그냥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되시는 그러니까 것 같네요. 지금까지의 그 모든 폐기물들이라는 개념이 특정 폐기물 단지를 만들어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다 보니까 엄청난 다이옥신서부터 매연물질이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 이거는 그럼요. 그 냄새 자체가 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스 나오는 거를 가정에 완벽한 친환경 그러니까 가스 나오거든요. 발암물질 같은 것이 전혀 나올 수가 없다는 그건 발암물질 자체가 없습니다. 아, 네. 왜 태우는 게 아니니까. 되면은 획기적인 일이니까. 네, 이건 예.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큰 그런 발명이네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어떤 분에게 당신이 그 이 샘플 되는 그 시제품 제작비를 대라. 그러면 그 필요한 만큼은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다 포함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에너지 문 이게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 특허를 받거나 겁이 나서 이게 7월 26일에 등록받은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한 달 동안 등록을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8월 26일 등록 결정을 7월 26일에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잤어요. 겁이 나서. 7월 26일 결정됐는데도 겁이 나가지고. 네네. 왜냐하면 석유의 시대가 뭐, 끝나거든요. 완전 따끈따끈한 특허증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엄청난 왜냐하면 이제 그 석유의 시대가 끝나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석유와 관련된 산업이 붕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하는 분들이 소각을 못 하게 되고 그리고 매립장 하시면 매립장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됐던 축사가 축분이 됐던 인분이 됐던 모든 그 쓰레기가 산업, 가사되니까 네. 산업의 변화가 온다는 얘기죠. 그때 혁명인 거예요. 혁명인데 이 요 설명을 보충 설명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이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인데 이게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에서 분해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온 국민 전 세계 국민들을 겁을 주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럴까요? 네, 네, 제 미세 플라스틱이 그대로 검출이 되는데 에,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덩치 큰 플라스틱이 흘러 각종 자기에 분해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분해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최종적으로는 기체로 변하고 그 기체가 다시 물로 변합니다. 근데 어떤 화학적 작용이 없어요?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 물질 폭발 작용에 의해서 그 폭발을 통해서 그게 미세먼지화 된 건데 미세 플라스틱 된 건데 그 다음 단계는 완벽한 기체로 변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물 생성 이론입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럴 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플라스틱의 재료가 석유거든요. 석유의 재료가 석탄이고 그쵸. 나무입니다. 그렇죠. 먹어도 되는 거예요. 과유불급. 우리가 술을 먹어도 많이 먹으면 문제되듯이 그건 적정량 선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해로운 게 아닙니다. 저는 단언코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말이 맞다고 맞는 거고 제가 세계 최초로 물질 폭발의 원리와 작용과 그 효과성을 입증시키고 증명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끝장토론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나쁜 게 아니다. 이제 그걸 여기서 하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고 전 그 한 대표님께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좀 제가 이력을 좀 보다 보니까 왜 학교를 그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평생 대학원 다니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저는 저 그 여동생이 넷이라서 네. 중학교 또 제대로 이제 4년 만에 졸업했고 고등학교를 합격하고도 못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가면 여동생 넷은 중학교도 졸업 못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판 노가다 일을 하면서도 항상 좌절하지 않고 언젠가는 내가 해낸다. 그래서 그러니까 검정을 하신 건가요? 예, 35살 때 이제 하루에 3강 대야 피던 담배 딱 끊고 그때가 벌써 32년 전입니다. 담배 딱 끊고 공부를 주경야독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방송대도 5개 학과를 다니셨어요. 5개 학과? 예, 그 저는 청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하고 93년도에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네.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98년도에 바로 행정학과에 편입해서 경영학과 네. 그 졸업하고
그 교육학과 네. 교육의 문제는 이제 하고 졸업하고 환경보건학과 환경 쪽이니까 그 졸업하고 법학과를 졸업하고 방송대에서도 꽤 나오시고 제가 보니까 대학원도 청주대 행정대학원 또 청주대도 대학원의 경영학과 박사 또 단국대 산업공학대학원 제가 예, 적어봤어요. 생산기술학 석사도 통곡대 예. 산업대학원 예, 통곡공학 고려대, 석사도 예, 예. 네, 거기 토목공학 석사고요. 고려대 인문정보대학원 또 여기 또 사회복지 예, 사회복지에 예, 하고요. 예, 예. 연세대 보건환경대학원 예, 환경공학과 예,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박사과정 숭실대도 하시는 건가요? 숭실대는 그때 이제 제가 부두를 맞아가지고 한 학기 남겨놓고 그 중퇴를 했습니다. 거기도 거기에. 박사과정을 하시다가 예, 예, 그, 그, 아니 그, 대학원은 도대체가 몇 개를 하시고 7번 했습니다. 석박사 정식 과정을 석박사 과정을 7개를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신 거고 아직도 하시는 건가요? 아 지금은 저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는 이제 마무리 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한 이유는 기존에 있던 학술적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일례로 물이 만들어진다는 논리를 입증시켜도 그거 하나 자기들은 그냥 기억력 위주로 학문이 됐거든요. 저같이 현장 경험이 아니라 현장 경험을 띄어야지만 세상에 그 뭔가 입증되고 입증되는데 미국식 교육은 현장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거거든요. 직접 공부를 이렇게 하신 거군요. 해서 그걸 기존에 있는 문제성의 문제를 캐치해서 그걸 깨부시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고 논문 쓰시고. 예, 그래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는 또 도전력이 또 강해가지고 항상 그 아무 아름답게 그 고통이 많아도 그냥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팔자라고 생각하고 항상 낙천적으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상해대요. 그런데 그 많은 발명의 실적적 증거를 보면 놀래죠. 그렇죠. 예. 그럼요. 와보 제 연구실에 와보신 분들은 다들 놀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지금 연구실은 천안에 예, 있나요? 예. 네. 그 이제 발명 대왕으로 지금 이제 뭐 자타공인 인정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이 발명 대왕이 되기까지 어려운 일도 또 특히 보람 있는 일 몇 가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는 지금 올해 들어서 공기 문제, 물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 끝났고 이번 연구 테마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됐는데 예, 일반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불가능하다는 기술 중에 하나가 물 속에 함유된 석회석 성분을 제거를 못 시킵니다. 그런데 그거가 제거가 됩니다. 그게 이제 보편화되면은 예, 상용화돼서 생수로 공급하게 되면 다름을 못 먹습니다. 석회석이 섞인 물이 나오는 지역을 봤어요. 예. 그 양은 주전자에 담아놓고 있으면 주전자 밑에가 뽀글뽀글뽀글 그 석회석 때문에 오더라고요. 예, 물질 폭발입니다, 그게. 네네. 그게 이제 우리가 맥주잔에다가 맥주를 부어놓으면 거기서 방울이 계속 나오는 게 물질 폭발이거든요. 모든 물질은 깨끗해지려고 하는 물질이 보존 본능의 작용의 원리를 제가 밝혀내다 보래 된 건데요. 일례로 이제 그 중국의 최고 부자가 농부산천이라는 생수를 만드는 그 분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에비앙 생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생수 그 석회석이 많이 섞여 있는데 그 제가 발명해낸 그 시스템으로 생수를 만들어 놓게 되면 다른 물을 못 먹습니다. 일례로 지금 집집마다 왜 정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수기는 필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달에 한 번씩 안 갈아주면 그냥 그 사실 물보다 더 나빠요. 네. 그런데 이건 필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40, 한국하고 아세아는 앞으로 2042년까지 독점이고 미국이나 유럽은 2047년까지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그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부가 축적되는 그런 때가 지금 시작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런 때가 빨리 오면 좋겠네요. 그 가족들은 이렇게 한 대표님이 발명에 발명과 뭐 지금 보니까 공부까지 이렇게 거의 뭐 미쳐서 사시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문제성의 문제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집에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고통은 저 혼자로 끝내야지 그 고통을 집에까지 가면 집이 무너져서 안 됩니다. 이 발명이라는 거는 글자 하나만 틀려도 특허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발명할 때는 그냥 눈물이 쭉쭉 흘릴 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런데 저는 합니다. 한상관이가 이거를 해야 될 팔자라는 그 사명감의 개념을 갖고 하다 보니까 남하고는 성격이, 누가 말해도 저는 허리케인도 O형이다 보니까 뒤끝이 없고 항상 낙천적으로 살아요. 그래야지만 제가 버티지, 이거를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면 하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전혀 옆에도 못 와요. 발명 몇 개 하신 분들은요, 다 대리인이 변리사가 다 작성해 준 거지 자기가 한 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거의 다가 제가 지금 다 한 겁니다. 그 얼마나 많은 밤을 정말 세우셨을까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밤새고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연구실에 가면은 연구실에 앉을 때 그때 그러니까 초고도에 집중하고죠. 집중. 완벽한 그냥 마른 수건을 짜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 속에서 그걸 다 해냅니다. 웃으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그 술 한 잔 다 먹고 그냥 껄껄껄 웃고 그냥 딱 풀어버리게 말고 내색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꼬아는 성격도 아니고 숨기는 성격도 아니고 남에게 그냥 내 행복은 내 거지 남에게 얘기를 안 합니다. 나에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얘기도 안 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냥 아 그래도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해내는 보람. 그 보람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거를 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분들이 저를 알거든요. 아까 그 특허 강국이 4대 강국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예.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내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예, 미국. 중국 중국이 2위입니다. 아, 미국 중국 1위고 2위, 예. 중국 2위고 인구 대비. 인구 대비. 예, 예. 네. 3위가 이스라엘. 한국이 4위입니다. 이스라엘입니까? 예, 예. 아, 그리고 우리가 예, 4위입니다. 예. 아, 참 자랑스러운 일이네요, 이것도. 그게 이제 저는, 제가 발명해낸 세계, 저는 이제 그, 특허를 발명했더라도 그게 바로 특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술을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유사한 거 있으면 절대 안 내줍니다. 아. 그래서 유사한 거는 이러한 유사한 게 있으니까 못 내줍니다 하면 그 통지서가 와요. 그러면 요거보다도 요런 부분 틀리고를 이론이 틀리다 작용이 틀리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해주는데 제 특허는 근래 들어 요 몇 년 사이에 들여서 그 특허 받은 것들은 그 참고 문헌 유사한 문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사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특허가 아니라도 국내 특허라고 해도 외국의 어떤 것하고 전 비교가 다 비교합니다. 얘기죠.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서 그 국제특허협약에 의해서 네. 그 1년간의 소급기간을 줍니다. 특허나 특허를 1월 1일에 했으면 내년 1월 1일까지 스위스 특허국에 접수를 하면 30개월 이내에 본 각 나라로 154개국가에 각 나라로 접수할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있고 그걸 모르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특허라도 그냥 사장돼 버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 국제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참 잘 돼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허를 접수하게 되면 국제 공용 문서이기 때문에 글자 그렇죠. 하나도 오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렇겠네요. 네, 그 이제 발명이 거의 뭐 일상이신 분으로서 또 다른 분들도 나도 참 발명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충고를 해주고 싶으세요? 삶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글쎄요, 저는 제 기준으로 말한다면 천심을 갖고 살아라. 천심? 천심. 그러니까 천이 그 착한 마음이죠. 뭐를 하나보다도 항상 착하면 마음에 맑으면 보는 눈이 틀려요. 물질과 사물을 보는 눈이 틀리고 그거를 그 염원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나는 꼭 해내겠다. 남에게 많은 덕을 베풀고 실천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염원을 갖고 있으니까 찰나에 발명하는 데는 그 아이템을 얻어내는 데 1초도 안 걸립니다. 아, 그런데 그거를 네. 이론을 푸는 게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는 순간 떠오를 수 있는데 그거 논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예. 네. 그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시간이. 그러니까 뭘 우리가 이제 이런 볼펜 하나도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 돼 하는 이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게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이 다 몰라요. 우리가 맥주병 속에 병뚜껑 그 뚜껑 하나도 그 특허인데 그거를 설명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말이 그렇지, 그 특허 하나 가지고 550페이지 썼다는 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허를 했을 때는 항상 제3자, 제5자 어떤 분들도 유사한,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발명해낼 수 있다는 그 문제성의 문제. 그거를 해서 항상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우리가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휴대폰도 첨단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나오는 그, 우리가 뭐 일제, 미제, 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많은 제품이 좋은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기술 경쟁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가 일본 소니 제품보다 무지하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일본 소니 하면 세계적 알아두는, 지금 일본 소니는 안 팔려요. 삼성전자 때문에, LG전자 때문에. 그게 기술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강국이 되는 것은 이 기술 개발뿐이었거든요. 미국은요, 션불제는 문제가 없어요. 한 줄이에요, 다 한 줄. 이거에 대해 논하시오. 당신 부모에게, 당신 형제에게,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을 만드는 거죠. 그게 미국의 시험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암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암기 그렇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딸딸딸 외우면 뭐합니까? 응용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기억력 이기 듣고 딱 뭐 몇 시간 만에 외웠네 뭐 필요 없어요. 외우면 뭡니까? 구구단 외우면 뭐 할 거예요. 곱하기 진짜 못 하는데. 그게 창의성의 교육이고 창의성의 가치관인데, 발명하는 그 찰나에 그런 개념을 갖다 하면 세계 최고의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특허 재판을 70번을 넘겨하면서도 그 논리에 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 논리를 이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 논리를요. 제가 발명한 이론을.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아, 돈 번다 뭐 하지 말고 항상 더 많은 거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그렇다면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천심을 가져라. 욕심 갖지 말고 순수하게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그쵸, 될까요? 그렇죠. 다른 각도 네. 설명하면 통.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뭔지, 앞으로 더 하고 싶으신 일은 무엇인지 말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태양역, 우리가 통상 열이라고 하는 태양역 광선이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방법을 통해서 태양 광선을 차단하고 그 열이 밑으로 안 내려오게 하는 것도 뭔가 해낸 것 같아요. 특허는 접수했는데 그게 이제 시도가 된다면은 사하라 사막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열만 안 내려올 수 있게. 열은 오긴 오는데 그거를 다른 각도로 바꿔주는 거죠. 간단하게. 아마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네. 우리가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 사막에 넓은 그늘을 만들 수는 없고 그 방법론이 하나가 뭔가 해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물에서 네. 다시 또 태양 쪽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그 쓰레기 가스화 시키는 거는 네. 태양 그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보다 10분의 1뿐이 안 들어가야죠 시설비가. 그런데 그 사하라 사막이 미국 땅보다 더 높답니다. 그게 거기다가 그 우리가 울창한 숲을 만들어주고 그 식량을 생산하는 기지를 만들어준다면은 식량 전쟁은 식량 나는 선생 끝난 거죠. 열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는 또 뭐 물이 필요할 때고 물은 뭐 완전 뭐, 그런데 예. 저기 지금까지 그 해수 탐사하시더는 톤당 한 천 원이 넘는데 저거는 이론상으로 200원이 안 들어가요. 이론상으로. 예. 네. 그래서 실제는 100원뿐이 안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그걸 보여줄 겁니다. 지금 샘플 만들어서 아, 네. 보여주면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네, 더 계속 말씀 듣고 싶은데 이제 시간 때문에 마무리 오늘 말씀하고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좋은 뭐가 되시면은 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발명왕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빌고요. 오늘은 그 발명활동과 관련된 그동안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구촌이 환경오염으로 병들고 있는 이때 친환경공법을 이용해서 그 오폐수나 또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면 지구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인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하여튼 기대 많이 하면서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